경찰도 검찰도 아버지를 파렴치한 성폭행범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걘 제가 지금까지 쭉 저를 키워주고 했던 아빠, 제가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본 아빠는 그런 성폭행이라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할 분은 전혀 아니시고, 저는 왜 아빠여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독 아버지와 각별했다는 둘째 딸 혜정 씨. 요즘 나는 하루하루가 슬퍼. 매일 눈물이 나. 내 행복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아빠만 나왔으면 좋겠다. 직접 수사 기록까지 확인했다는 혜정 씨.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차에 외부는 정확히 진술해요. 저희 아빠가 썬팅이 심하게 돼 있어서 내부의 내비게이션 위치, 예. 내부 구조는 이제 진술을 못해요. 틀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유리에 내비게이션이 거치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타고 다닌 실제 차량입니다. 차량 앞유리엔 내비게이션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차량 내부에 내비게이션이 매립된 구조입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열려있었는데 열고 들은 거야? 아니면 원래 열려있었던 문이야? 창문에서 열고 잠겨있었는데 열고 들어왔어? 열쇠를 여는 문이야? 열쇠.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열쇠를 누가 놓고 갖고 있어요? 열쇠를 거기서 가지고 있지. 아, 사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나는 없어. 보조키를 안 가지고 있어. 보조키 없다. 내 열쇠를 다 줬다.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현장도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들을 찾아가 확인했다는 혜정 씨. 지역의 번화가라 보는 눈이 많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납치를 당한 지점과 성폭행 후 내려준 지점은 절대 범인이라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교회는 이제 대형교회고 바로 앞에 CCTV가 사방군대로 있어요.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고. 사건 당시 피해자를 납치해 모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도로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대.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나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모텔의 상황은 어땠을까? 모텔 역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의 CCTV는 확보하셨나요? 무인텔 CCTV 확보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무인텔은 저장 기간이 일주일 정도이고요. 전화로 통화를 했을 때 그 업주가 우리도 CCTV 저장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CCTV 자체를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죠.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텔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판단을 한 거죠. 경찰이 전화로 확인했다는 모텔 CCTV 보관 기간은 일주일. 이 주장은 사실일까? 그런데 혜정 씨가 직접 찾아가 만났다는 모텔 주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기억이 없어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경찰에 전화한 기억이 없다. 나한테 전화했다고 거짓말이야. 경찰에겐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다는 모텔 주인. 더 충격적인 건 혜정 씨가 확인한 CCTV 보관 기간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CCTV 모니터엔 119일이란 기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상한 점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컴퓨터 전문가 와서 잠자 일주일이 되는 게 한 달인 게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거 다 모를 겁니다. 다른 경우에 그랬던 거죠? 네. 별로 내 말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실 피해자를 모텔 입구까지 데려가 위치까지 확인한 경찰. 그런데 모텔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작 성폭행 피해가 일어난 모텔 내부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정말 그 경찰이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텔까지 갔잖아요. 고모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간판까지 본인이 찍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사무실 한 번만 들어가도 됐잖아요. 바로 앞인데. 사진만 찍고 돌아온 것도. 수사의 허점을 밝히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았다는 혜정 씨. 그렇게 확인한 내용들은 일일이 사실 확인서로 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확인서가 받기 힘든 게 그 신분증을 꼭 첨부를 해야 한대요. 그럼 시골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주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래도 가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다. 또 세 번째 가고 이제 네 번째 때는 다들 써주시더라고요. 네 번씩이나 찾아가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기본 확인서 작업이 그렇게 돼요. 네 번. 네, 전 처음 갔을 때는 오늘 어차피 확인서 못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항상 하고 갔어요. 그 부분을 종이 한 장만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이게 아 지금 식사 중이세요? 먼저 식사하시죠. 아예 그 복잡하게 그거 갖고 자꾸 그 전화하시냐고요. 그건 저희하고 뭐 관계 있는가요? 아니 그거 있었던 사실도 내가 그런 거 뭐 해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혜정 씨의 사실 확인서들을 추적하는 길.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약간 좀 말씀. 제가 그죠 아파트는 걱정 많이 하는. 여기 가려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가려고 언제 언제 왔어요? 아 가죠? 응. 울고 그런 게 짠하지 낮에는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고 밤에는 사건 기록들을 뒤졌다는 혜정 씨. 피해 여성과 관련된 또 다른 성범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사건과 달리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분한테 고소를 당해서 지금. 그래, 그래갖고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아기가 돌도 안 되는데 지금 돌잔치도 못하고 아빠가 교도소에 계세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지? 어머니, 혹시 그때 그 고소 취하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버지 사건과 닮은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좀 이제 우리 애기 아빠 하는데 그 애기 태고 어디 무한 어디 모텔에 가서 성폭행했다는 식으로. 저희도 그래 저희 그래요 지금 저희가 차로 태워서 모텔에 끌고 갔다고 해서. 나 그 슈퍼들과 슈퍼. 차로 피해 여성을 모텔에 데려간 뒤 성폭행을 하고 돈을 줬다는 내용까지 갔습니다. 가해자만 바뀐 두 개의 사건. 경찰이 다른 판단을 한 이유는 뭘까?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모텔. 2층부터 객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1층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범행 시간대 모텔 CCTV 영상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뒤집을 중요한 증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지 그 사건이냐고. 전 그 말을 듣는데 그 하나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를 반박하려고 신청하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재판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재판을 진행할수록 실망은 커졌습니다. 그래도 법원의 판단을 믿었다는 가족들.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 들인 줄 알았어요. 징역 6년하고 땅땅 치는데 아빠를 웬 경찰 두 명이 이제 양팔을 잡고 저쪽 뒷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6년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당시 판결문입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원 앞을 1시간이나 지켰다는 가족들. 누구보다 이번 판결에 실망했을 아버지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큰 버스가 나오더라고요. 파란 색깔 버스. 근데 밖에서는 아니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안에 아빠가 타 있잖아요. 집에 와야 되는 아빠가 다시 또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던 그날 아버지는 차디찬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고 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